견줄비 갈지 오조사어 나무목 하나일 뿌리근 다를이 가지지 비지 오목하면 일근 이지요. 자, 신습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견주다 이제 비교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 자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둘 나란히 서 있는 모양. 그래서 견주다. 비교하다는 말이죠. 견주다, 비교하다. 그 다음에 뭐 돕다, 돌비, 나란히 할비 뭐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나무목은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됐고, 그 다음에 뿌리근 뿌리근은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그래서 나무목에 이거는 그칠간 그랬는데 그칠간이 음이 되면서 음이에도 도움이 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지상에 고정시키는 부분 뿌리. 뿌리가 이제 여기 이제 끝자락을 의미하죠. 나무의 뿌리. 예, 나무가 이제 이렇게 뿌리가 머무는 곳 해가지고 뿌리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뿌리. 나무의 뿌리가 멈추는 곳. 그 다음에 다를 이 자는 자, 요 받전 자인데 요 부분은 그 옛날 고문 자에서는 어떤 인간이 탈을 쓴 모양을 갖다가 나타낸 글자입니다. 탈을 쓰고 요 받들공은 두 개의 손 모양으로서 사람이 이렇게 탈을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탈을. 탈을 쓰게 되면은 전혀 다른 사람, 다른 모양이 돼버리죠. 그래서 다르다는 뜻이 나온 겁니다. 다를. 그래서 다르다는 뜻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지는 이것도 이제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를리는 요거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가지지는 나무에다가 이것도 지가 이제 음이 되면서 이 자체가 이렇게 대나무나 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으로 가지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서 나무의 가지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이것을 나무에 견주어 보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뿌리에 가지만 다름이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견줄비 갈지 오조사어 물수 같을동 한가지동 근원원 다를리 흐를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오수하면 동원 이륜이라. 자, 여기서 새로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이 수는 상형자가 되겠습니다. 상형자.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원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수가 변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삼수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원. 원이 이제 음이 되면서 뜻에도 약간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글자인데 이 원은 다시 풀어보면은 이런 언덕 안에다가 이거를 샘천자라 합니다. 샘. 그래서 언덕 미 바위 밑에서 이제 샘이 이제 올라오는 모양 해서 이 자가 원래 근원 원자로 쓰이던 건데 요것을 더 이제 확실히 하게 해서 앞에 물수변, 삼수변을 넣어 가지고 근원 원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원은 들이란 뜻, 평원이란 뜻으로 이제 쓰이죠. 들 평원으로 쓰이니까 근원 원자는 앞에 삼수변을 넣어서 그래서 근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흘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수에다가 이것이 이제 류 발음이 나가지고 음이 돼서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 자, 요 자는 다시 풀어보면은 요런 모양으로 돼서 요것이 아들 자자를 거꾸로 쓴 모양입니다. 아들 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아이 거꾸로 나올 돌자입니다. 거기에 여기 이제 흐르는 이제 물. 그래서 요자는 처음으로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그 나오는 모양을 갖다가 밑에 양수가 터지면서 아이가 거꾸로 이렇게 머리부터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지어수 하면 이것을 물에 견주어 보면 같은 근원의 흐름이 다름이니라. 물줄기가 원물줄기가 이렇게 큰 물줄기에서 이렇게 작은 물줄기가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작은 물줄기들이 나중에 합류가 돼서 큰 하나의 같은 근원에 이제 물줄기가 이제 갈라져서 나가는 모양을 갖다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나무에 비교하면 나무의 가지와 같고 물에 견주어 보면 같은 근원에 물이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